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승부사 양진혁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아, 전문가님, 벌써 6월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요즘 우리 상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막 급락도 막 나는 날이 네. 많았는데, 좀 순한 맛이 됐어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네. 거의 뭐 신고가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썸머랠리를 준비하자. 우리 썸머랠리 뭐 7월, 8월 이후에 또 큰 장을 한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중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오늘도 좀 상담 열심히 도와주실 거죠? 네, 그렇죠. 좀 요즘 보면 이제 빈익빈 네. V부 장세라서 또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요. 지난주에도 뭐 언급했던 무슨 항공주라든지 이런 거는 뭐 계속 가고 조선주도 가는데 이상하게 슈퍼사이클이라는 뭐 실적도 좋고 사상 최고라는 뭐 반도체도 그냥 그렇고 또한 2차 전지도 오히려 좀 조정하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사서 수익을 보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과연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가 좀 있을지 많은 분들께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명승부사님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볼까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는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 상담 번호는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 명승부사님께 상담 도와드리고 저희 돌림판 오늘도 힘차게 돌려서 푸짐한 선물 최대한 가득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제 썸머랠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도 비법이 담겨있는 USB 선물로 나가는 거죠? 네, 오늘도 저 네. 명승부사가 28년 내공으로 좀 뭐 차트적인 기법과 함께 네. 또 이제 뭐 기본적 분석 여러 가지 자료들을 넣은 USB 저의 기법들을 담은 게다가 이제 좀 유망 종목들도 좀 담았어요. 그런 그래요? 것들을 또 추첨을 통해서 5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추첨.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3772번 아래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명승부사, 명승부사님의 성함 네 글자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썸머랠리 저희 함께 단단히 준비해보자고요. 아, 이렇게 저희가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이야기 알차게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는 명승부사님과 장중에도 좀 이야기해보고 싶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승부사님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켜신 다음에 그냥 대시기만 하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난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네 글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주소를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참여 방법 다양하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꿀팁들 대방출하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예. 자, 여러분 또 수요일 멋있게 한번 출발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오늘의 마지막 또 시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그래도 이번 주, 지난주부터 슬슬 올라와서 코스피는 거의 뭐 신고가 부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업종 지수마다 차트가 다 달라요. 코스피 지수보다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될 게 대형주냐, 중형주냐, 아니면은 종이 목재, 섬유의복, 그리고 의학, 또 철강, 그 업종별 차트들이 있죠. 그런 차트들을 흐름을 보면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쪽이 어느 쪽 업종인지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운수 창고비라든지 또 운수 창고면은 이제 항공주, 해운주, 뭐 조선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게다가 뭐 자동차도 그렇고 또 음식료주 섹터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는데 최근에 오히려 실적이 좋다는 IT나 2차 전지보다 저는 약간 조금 그렇게 좋게 썩 좋게 보고 있지 않다 이제는. 왜냐하면 과거에 안 좋았을 때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보다 이제 안 좋아졌던 것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좀 좋아질 쪽에 투자를 맞춘다면요. 그동안 힘들었던 섹터, 뭐 항공도 있고 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입니다. 여행 업종에서는 여행 업종 운수 창고업이죠. 이 대한항공이 또 신고가 거의 가는 상승을 나타냈어요. 자, 내수 소비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많이 못 갔잖아요. 그 여행이 나중에 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막 그런 전망이 또 있고 게다가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인수가 되면서 이제 독점 기업으로 좀 되겠죠. 그럼 독점 기업으로 크게 상승했던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 HMM이 그랬죠. 대한항공도 좀 비슷한 행보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건설업종에서는 금호산업이라든지 대우건설이라든지 지난번에 제가 종목 상담해 드렸던 대우건설도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대림 BNC라는 기업이죠. 뭐 집에 변기나 욕조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모델링 사업이나 앞으로 건설 경기가 좀 호황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대림 BNC 좀 특징 있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올라는 가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올라갔다 이거보다 올라갔지만 관심 있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좀 좋은 투자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은별 씨한테 또 돌려 선물 타임 선물에 대한 소개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한번 불러볼까요? 은별 씨. 여러분들 오늘은 매매 잘 하셨나요? 4월과 5월 정말 힘든 장은 맞았나 봅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이 1, 2, 3월과 비교하면 20%가량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루하고 힘든 장세가 좀 버티기 힘드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코스피는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뭐 긍정적인 건 박스권 상단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썸머랠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이렇게 다가오는 또 썸머랠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종목의 컨디션이 어떤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마음을 다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명승부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보내도 될까 말까 망설이는 시간 동안 지금 바로 핸드폰 켜신 다음에 저에게 종목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 상담 번호는 02-3772-0254번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좀 내는 게 부끄럽다. 나는 그냥 문자가 편하다 하신 분들 문자 상담도 환영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님에 대한 성함과 함께 뭐 고민에 대한 이야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는 꼭 넣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유튜브 저희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도와드릴게요.
명승부사님과 상담 진행하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은 덤으로 챙겨드립니다. 이 덤도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명승부사님의 차트 보는 비법이라던가 상담할 수 있는 비법들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요. USB를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USB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정말 알차고 실속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한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이 실속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한 시간이 너무너무 짧다라고 느껴지셨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셔도 명승부사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보이시죠? 네,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제 아래에 있는 샵 3772번 문자 번호입니다. 명승부사 네 글자 보내주시면은 노란톡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저희와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 방송 외 시간에도 함께하시면서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 본격적으로 해결해보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또 고민의 상담을 또 드려드려야겠죠. 문자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응원의 문자 5339님이 명승부사님 믿습니다. 믿음수익. 저의 구호입니다. 믿음수익. 감사합니다. 말씀 보내주셨고 또 8664님께서 명승부사님 강의로 우리 주린이 탈출하고 싶다. 오늘도 방송 잘 보겠다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은 또 상담 또 연결이 안 되더라도 노란톡에 오셔서 또 실시간으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 또 어떤 종목으로 상담을 하셨는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목소리가 나만 나쁜가 봐요. 자, 나쁜 건 아닌데 저도. 자, 어쨌건 어떤 종목으로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동국 SNC. 그리고 예. 매수가는 6,900원, 비중은 조금 많이 실어서 30%입니다. 비중은 많으신데 6,900원인데 지금 6,100원 정도니까 그래도 900원이면은 10몇 프로 정도 손실은 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매수하신 게 언제 하신 거죠? 아,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원래는 평단이 더 높았었고요. 작년부터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물을 많이 좀 타가지고 예, 지금 6,900원 평단이 됐거든요. 예예, 물을 많이 타셨는데 6,900원 상단인데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이 뭘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아, 네. 풍력 관련주였고 예,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친환경 그린 뉴딜 정책을 이제 국가에서 펼친다고 해서 예. 앞으로 전망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예, 샀는데 그러니까요. 사고 나서 계속 예,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 이제 급락했던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이제 만 원까지 많이 올라가고 나서 네네. 뭐 또 올라갈 것 같은 이제 좀 생각으로 사신 것 같은데 많이 좀 빠졌어요, 그죠? 네. 많이 올라갔던 주식인데, 자 근데 뭐 기업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나 실적을 보면은 풍력에 대해서 기둥도 세우고 풍력도 하고 또 에너지 그런 쪽도 네. 이제 사업을 하면서 건설업도 사업을 합니다. 이 회사가 제가 네네. 알기로는 동국 그룹이죠, 동국 그룹. 근데 동국에서 네네. 뭐 동국제강 이런 건 잘 가는데 뭐 철강 쪽인데. 저도 이제 보면은 최근에는 그래도 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주가도 이제 막 좀 저점을 치고 더 안 빠져요. 어쨌건 최근 아, 그죠? 그렇습니까? 예, 안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거 뭐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다시 한번 뭐 한 8,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그것 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차트를 보면은 차트적인 것과 이제 수급과 그런 걸 보면은 이 과거 상당히 많이 가면서 이 목표를 늘리면서 주가가 쉬고 있는데 이 가면은 만 원도 있거든요, 사실은 만 원까지 좀 상승할 확률도 있고. 예.
어, 그리고 이제 뭐 좀 문제는 이제 회사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게 문제인데 뭐 실적적인 게 얼마나 받쳐줄지를 좀 보면서 그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면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어, 지금 가격대 수익권에서 좀 비중을 이제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그 정도 오면은 좀 더 내려갈 거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아, 비중을 네네. 조금 줄여보고 어, 그리고 동구 풍력도 좋지만 이제 풍력 같은 것들이 지난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되기 네네. 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앞으로 풍력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하면서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 그리고 한번 어, 속된 말로 좀 해먹었다 그러고 좀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풍력도 뭐 좋지만 예전에 풍력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안 좋고 안 좋았는데 그래도 요즘 좀 좋아지고 있는데 또 정부에서도 풍력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주가는 좀 미동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 매수가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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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더 그러면, 물 타진 마시고. 아, 물 타지는 말고 예, 예, 예. 비중 제 평상까지 오면 비중을 좀 축소 조금 줄여놓고 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중을 한 반 아, 정도 네. 정도 저는 올 거로 보여져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은별 씨에게 또 좋은 선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 좀 상담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네. 걱정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네, 평당까지는 네. 어,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는 마음 한시름 걱정 놓아두시고서 편안하게 좀 매매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제가 이번에 돌림판 돌려 선물을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꼭 매수가에서 탈출하기를 바라면서 싱싱 불어라! 라고 외쳐주시면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싱싱 돌아라! 싱싱 불어라! 우리 풍력 관련주 다시 한번 탄력을 강하게 받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과연 선물은?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는데 2주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행복하세요.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저희 방송 오늘 첫 번째 선물이 전문가 유료 상품이 나왔는데 과연 다음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오늘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들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4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 환영합니다. 어, 나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고민인데 다가오는 다음 장을 위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USB를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가득 담겨 있는 USB고요. 방송 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섯 분 저희가 잠시 후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도 활짝 열려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나의 고민들 너무너무 깊어서 이 시간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네 글자만 보내주세요. 노란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테마로 인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대감으로 오른 것들은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이거 되게 간단한 기본적인 건데 실적이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은 투자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안 좋아서 많이 하락했던 것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오를 때 수익을 가져가야 되고 많이 오른 종목이 뭔가 이제 옆으로 많이 횡보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 또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매매 좀 지향한다. 동국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전화 연결 받아봐야겠죠. 또 어떤 분이 전화 주셨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명승 부사님.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명승 부사님.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농부입니다. 아, 농부세요? 예. 예.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예, 저기 올해 60 중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은 아니고 큰형님, 아주 큰형님 되시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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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어떤 네. 또 종목으로?
네, 전화 주셨나요? 오늘 상담 받고 싶은 종목은 영진약품입니다. 아, 영진약품이요? 예, 예, 매수가가 11,600원이고요. 비중이 60%나 됩니다. 아이고, 11,600원, 비중이 60%요? 예. 어, 많으신데, 11,600원이면은, 뭐, 많이 올랐을 때, 갑자기 때 막 이제 핫했을 때 사신 것 같은데. 작년 9월 달에 그 주변에서 말입니다. 예, 예. 영진약품이 크게 오른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아. 그 소문이 돌래, 좀 뭐, 아, 이게 기회다 싶어서, 뭐, 이제 농사도 좀, 뭐, 좀, 특별히 치울 수도 있겠구나 싶은 기대감에서, 뭐, 예.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서 엄청 샀었, 그렇게 샀었는데, 예. 그래서 뭐, 날이 갈수록 자꾸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유, 정말 엄청 힘들어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 상담 신청을. 아이고, 그게 그랬습니다. 이제 그, 어려운 돈이신 것 같은데, 아유, 뭐, 걱정이 심하시겠어요. 아니, 손실이 너무 커서, 예, 예. 잠도 못 자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정말 힘듭니다. 아유, 잠도 못 자고, 일도 손에 못 잡히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 예. 영순 기사님이 좀 아주 깊은 안목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아유, 좀 속상합니다, 저도. 예. 아, 저도.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예. 이 아내도 일을 알게 돼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역시 또 힘들고요. 예, 저도 갑자기 저희 뭐 아버지 너무, 생각이 나서 좀 약간 슬프네요. 예, 저희 어쨌건 영진약품에 대해서 좀 뭐 좋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손실이 많이 나셨는데. 아, 돈 좀 어려우신 돈인데 누가 이게 좋다고 하더라 뭐 이런 소문에 이제 예. 주식을 잘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 걸 사시면은 그 손해를 볼 확률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자,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뭐 부도날 기업은 아니에요. 회사가 좀 예. 어렵지만 그죠? 근데 이게 당장 이게 바로 오르겠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차트를 봐도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갔잖아요. 갔고 그리고 이제 네. 거의 뭐 손실이 이렇게 되면은 큰 손실을 입으신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때 마침 뭐 또 그 뭐 신약 개발 뭐 이런 얘기도 막 떠들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네. 얘기들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것들을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은 뭐 이제 좀 보유하시고 계시면서. 또 제가 또 우리 아버님 예. 좀 많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전문가 유료 상품 좀 되셔서 예예 예, 제가 많이 도움을 좀 드려서 이거 좀 복구할 수 있는 또 예. 종목도 좀 말씀을 좀 같이 한번 하셔서 예. 예 비중 어쨌건 나머지 있는 거나 뭐 이걸 조금 줄여서라도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도움을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어려우신데 힘내시고요. 예.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네, 농사는 뭐 요즘 또 비 많이 오고 그래서 좀 어렵죠. 아, 농사도 지금 뭐 손에 안 잡히고 아이고, 지금 막 그냥 예. 거의 내팽개쳐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답답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이게 테마로 이렇게 많이 오른 것들을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로 뭐 어떻게 된다.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힘내시고요. 자, 뭐 그런 얘기들로 막 급등하는 거 옆에서 누가 벌었다 나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누가 벌었으니까 나도 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분들이 수익이 나신 겁니다.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실적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복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선물 받아가시고 우리 예. 은별 씨에게 꼭 좋은 상품, 유료 상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아, 네, 듣는 내내 저도 시청자님께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함께하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말 앞으로는 수익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아, 정말 저희와 이렇게 함께하는 이 순간부터 언제나 수익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예.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님 받고 싶으신 선물 있으세요? 네, 전문가 유료상품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금손이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청자님. 예. 시청자님께서 전문가 유료상품 크게 외쳐주시면 저도 그 마음 가득 담아서 한번 돌려볼게요. 전문가 유료상품. 전문가 유료상품 나와라!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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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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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니 시청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깜짝스럽게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전문가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릴 텐데 2주 정도 좀 기다려주시고 앞으로 예. 꼭 성공 투자하시고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함께 하시면서 꼭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네. 와,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소름 끼치게도 전문가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문가 유료 상품 두 번이 나왔는데 과연 또 다음 선물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두구두구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저희 이렇게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접수는요. 023772-0254번 문자 상담 접수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접수받고 있고요. 명승부사님께 상담하시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계속해서 드릴게요. 나는 USB가 탐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 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최대한 많은 거 함께하는 시간 함께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명승부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예, 참 다행입니다. 아이고, 좀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저도 참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뭐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다행히 또 이제 전문가 유료 상품으로 제가 많은 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자, 분위기도 좀 바꾸고 근데 뭐 이제 수익 주식 투자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좋다는 거 막 하지 마시기 꼭 바래요. 자, 우리 또 다른 분 상담 한번 받아봐야겠죠. 또 어떤 분이 또 전화 주셨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예,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승부사님. 아, 반갑습니다. 네, 전북 전주에 사는 주린이입니다. 아, 주린이에요? 네. 전주, 혹시 네. 한옥에 사세요? 예전 집은 한옥이었는데 지금 아, 진짜요? 네. 오, 그렇구나. 자, 저도 전주에 놀러 갔었어요. 한옥마을 구경도 하고 음식료도... 음식료래.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음식료라 그러네. 예예. 예. 요리들이 네. 맛있어요. 자, 어떤 네. 종목으로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네, 종목은 한진중공업이고요. 한진중공업. 네, 매수가는 7,965원입니다. 7,965원이면은 뭐 거의 전문가 수준이세요. 최근에 언제 매수하신 거죠?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4개월 전에. 네. 비중은요? 비중은 작아요. 5% 정도 됩니다. 아, 5%밖에 안 되는데 어쨌건 네네. 4개월 됐는데 난 최근에 또 매수하신 줄 알고 거의 뭐 전문가의 수준의 가격에서 매수했는데 어쨌건 뭐 한진중공업을 사셨는데 그래도 네. 수익이 나셨어요. 비중은 네, 좀 적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조선업이 안 좋다 그러고 이제 막 그랬는데 왜 매수를 하신 거죠? 아, 그때 당시에 여러 매체에서랑 다 조선업도 좋아질 거고 앞으로 건설업도 좋아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조선업하고 건설업 둘 다 하는 게 한진중공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하면 일거양득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건설도 하고 그죠? 네. 예. 어쨌든 수익이 나셨어요. 요즘 네. 중공업주들이 좋아요. 뭐 어제 보니까 뭐 대우 조선해양 한 10%씩 가고 무슨 오늘 두산중공업 지구의 가치를 네. 바꾸는 두산중공업 옛날에 광고하던 네. 이런 회사들이 조선업 해운업 보면은 이제 2007년도 2008년도 과거 조선업 해운업 이때
그 주도했던 종목들이에요. 네. 근데 워낙 이제 안 좋으면서 네. 워낙 많이 빠졌어. HMM처럼. 네. 하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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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 보면 예전에 과거 2000년도에 보면은요. 어우, 네. 뭐 지금 가격으로 이거를 투자했던 분들이 네. 한마디로 이제 다 속된 말로 쪽박이 났다는 거예요. 쪽박이 났다. 그러니까요. 예, 네. 남들이 이제 안 좋다 그러면서 다 버리고 그런 주식을 네. 사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익 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야, 좋다는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안 좋다는 네네. 거 사셔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팔 이유가 없어요. 팔 이유도 없고 이제 바닥에서 네. 잘 사셨는데 한 가지 뭐 차트적인 거 앞으로 이제 뭐 업황이 좋아질 건데 뭐 외인이나 기관 물량도 나올 것도 없을 뿐더러 실적이 네. 좀 좋아진다면은 네. 저는 한 9,700원 이상의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거기를 뭐 넘어서 갈지는 저도 지금 모릅니다만 9,700원 정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네. 그 중공업주 중에서는 네. 약간 종목이 강도가 약해요. 아, 네. 네, 한전중공.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제일 큰 대장 회사를 사셔야지. 아셨죠? 아, 네. 대장 회사. 네, 우리나라 세계 1위. 조선이나 뭐 이쪽도 세계 1위. 그쪽으로 비중을 뭐 아직 5%밖에 안 되시니까 그런 쪽도 이제 관심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또 종목 상담해드렸는데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네, 성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요. 우리 성다님께서 그래도 좋은 이야기 좀 많이 들으셔서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면서 그래도 좀 이제 업황이 좋아지니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서 괜찮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그러면요 제가 돌림판을 돌릴 때 함께 행복하자라고 외쳐 주시면은 돌림판 한번 힘차게 네. 돌려볼게요. 네, 함께 행복하자. 네, 함께 행복하세요. 와, 정말 저점에서 잘 매수한 종목만큼 행복을 주는 종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오!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햄버거 감사합니다. 세트 맛있게 드시면서 네, 수익 실현도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시청자님도 네. 건강하세요.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1대1 맞춤형 전략을 짜가는 시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가 맞춤형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우물정자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승부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명승부사님께서 상담 도와주시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최대한 많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승부사님의 경호코같이 응축되어 있는 그 많은 노하우들 나도 조금이나마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USB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네 글자와 함께 뭐 응원의 메시지나 공부가 필요한 이유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명승부사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자, 저희 또,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HMM 같이 강한 종목. 저희가 가져왔던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HMM만 해도 2배 이상 많이 올랐죠. 그런 종목들로 또 저희가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오셔서 증시가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고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또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고 얘기를 드리니까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와 또 유튜브 상담으로 또 우리 종목에 대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1님께서 대한제강 철강주죠. 21,900원에 매수를 하셨다 말씀을 주셨는데 대한제강 21,900원인데 21,500원 뭐죠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제강도 철강주 어우 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철강주가 좋아도 좀 선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던 7,000원, 8,000원대나 뭐 1월 달 정도면 몰라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이제 추세를 깨고 있지 않아요. 뭐 많이 올랐어요. 철강주는. 근데 뭐 중간중간 수익을 보시고 다시 매수한 건지 몰라도 이 추세선에 헤드 앤 숄더가 될 수도 있어요. 하락을 하기 위한 추세가 있을 수도 있고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직 이격이 많이 높습니다. 저도 이제 HMM마저도 관망하고 있는데 이제 좀 많이 오른 철강주 대한제강보다는 좀 덜 오른 쪽을 좀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더 뭐 올라가면 이점을 좀 보시고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웬만한 종목들은 철강주 장기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간당간당하잖아요. 괜히 이제 손실이 커질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월봉을 보면 추세는 있지만 저는 한 달, 두 달 이상 철강주도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해운주도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다음 달 정도 조정이 많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둬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747님이 ST팜, 예? ST팜 11만 1,900원, 11만 비중이 20%예요. 명순 부사님 매수했는데 진단부터 드려요. 근데 ST팜 최근에 무슨 저 뭐 공장 코로나 공장 관련해서 또 이제 뉴스가 한번 떴었던 기업이고 정부에서 무슨 백신 관련해서 모더나 백신 관련해서 뭐 그 후보에 들지 않을까 했던 회사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종목을 좀 매매를 이렇게 좀 힌트를 드렸는데 저는 이 종목을 한 14만 원 정도의 매도를 좀 의견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겠습니다. 요새는 뭐 알다시피 뭐 동아그룹 쪽인데 뭐 공장을 잘 갖고 있는데 이 차트에 보면은 이 저항선인 14만 원을 뚫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거기를 돌파했을 경우 상단 목표치까지 갈 수 있었지만 거기를 돌파하지 못했고 거기가 저항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번 시세를 냈던 것이고 다시 그렇게 시세를 줘서 최근에 이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많은 수급이 생길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ST팜 뭐 좋은 회사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뭐 썩 좋게 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목에서도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중요한 일목의 구름대, 양운대를 뚫고 내려가는 그림이 있어요. 자, 이거 생명선입니다. 제가 볼 때는 16,000원이 깨지면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상단으로는 12만 3천 원 정도까지의 단계적인 목표치가 있으니까 반등 시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ST팜 좋은 회사입니다. 뭐 장기 투자할 만한 회사입니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이 바이오나 제약보다는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따르는 요즘에 오르는 주식, 요즘에 좀 인기 있는 주식들이 뭐 단기 매매에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좀 보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에서 또 우리 명순 부사님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수형 여수에 계시나 봐요. 한올 바이오파마. 근데 이 주식은 왜 이렇게들 좋아하세요? 한올 바이오파마. 밴쿠버에 살다 여수에 이어 해외 여행 와 다반해서 여수에서 띄어쓰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띄어쓰기 잘하자. 한올 바이오파마 이 주식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주식을 좀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그냥 그래 이런 느낌이 한올 바이오파마 뭔가 이제 실적도 좀 안 되고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적은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 저도 좀 바로 지금 또 본 거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컨센서스와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뭔가 차트를 봐도 추세가 없어요. 그리고 자 최근에 뭐 이런 2만 5천 원대에서 질문을 주셨다면 저는 글쎄요 여기 구름대 어마어마한 의문대
짱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여기를 뚫고 올라갈 확률은 회사가 엄청 좋아지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야 되는데 역시 떨어졌죠. 이거 뚫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국면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가 2만 500원이라서 뭐 단기 매매 보시고 온 거라면은 어쨌건 지금 21,150원이니까 최근에 내렸던 자리에서 여기 볼렌즈밴드 하산해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뭐 잘하신 것 같고요. 짧게는 뭐 23,000원까지 뭐 보시고 제가 볼 때 이제 단기 매매 위주로 보시는데 매매보다는 좀 이제 좋은 우량주를 그죠? 우리 여러분들 요런 것도 있잖아요. 요런 거 노란톡 쓰는 회사도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 우량주를 사서 좀 묻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 또 유튜브까지 상담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선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문자 두 분, 유튜브 한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요. 가장 먼저 2051번님 대한재강상담 받으셨는데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번에는 어떤 선물 나올지 떨립니다. 한번 돌림판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좋은 선물 나라!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교체 의견 제시해 주셔서 좋은 선물 또 푸짐하게 챙겨드리고 싶은데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 나오는 선물이었나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전화로 2주 정도 뒤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은요. 8747번이 ST팜이고요. 제가 빠르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선물 팡팡 많은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푸짐한 음식이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선물은 과연 어떤 게 나올까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햄버거 세트가 당첨이 되셨고요. 역시나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습니다. 여수형님, 한울 바이오파마 비중이 굉장히 크신데 수익 실현 현명하게 잘 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수익 실현 잘하세요. 과연 80% 비중이에요. 꼭 다음번에는 비중 조절도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와,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되신 여수형님,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보내주실 때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세 분 모두 오늘 안에 확인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하고 있지만 저희는요, 명승부사님의 비법도 챙겨드립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USB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짧죠?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시간 위에도 명승부사님을 만나 뵐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립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승부사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 잡아볼게요. 네. 자, 반도체 기업도 수출 호조의 실적이 최대라 그러고 2차 전지도 실적이 최대 수출 호조라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오히려 주가에 대해서 실적이 최대라고 했는데 잘 안 가고 있죠. 바이오도 뭐 백신주들 뭐 안 가고 있고 왜 그럴까요? 그죠? 자, 뭐 선반영됐던 요소들이 있는 것들이 주식 시장은 미리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리 올라갔던 섹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몰리고 개인들 투자자들이 몰리면은 주식시 안 가는 법이에요. 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또 안 좋다가 좋아질 섹터를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뭐 대표적인 업종이 뭐 해운업도 있고 뭐 철강 조선업도 있고 조선업 철강은 많이 갔어요. 또 건설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큰 기업들을 시총이 너무 큰 대형주들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회사들을 끌어올릴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쪽이 순환매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은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쪽인 섹터를 샀던 분들이 오히려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저희 노란톡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또 좋아질 게 뭐 있겠습니까? 호텔도 좋아질 거고 비행기도 많이 탈 거고 물동량도 늘어나면 해운도 좋아질 것이고 뭐 조선업 또 음식료, 환율 수혜주죠. 그래서 환율 뭐 미국 달러의 강세,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로 강세가 가고 있잖아요. 많은 이제 서학개미들이 오히려 미국 주식을 했는데 관과하고 있는 것은 그 달러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전 세계 자금이 IM 쪽으로 들어온다면은 이 달러의 흐름 자체가 원화의 강세로 간다면 거기에 수혜를 입을 업종들이 분명히 있어요. 수혜를 받는 기업 그런 곳에 선침해를 해두셔야지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종목 관심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이죠. HMM 투자자분들은 또 많이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MM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던 시기가 제가 이 방송에 처음 출연하면서부터 뭐 HMM만 관심주로 들고 왔죠. 거의 뭐 한 3개월 정도 HMM만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이제 HMM의 이 주봉과 월봉입니다. 예, 보시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했을 때는 시총이 작았어요. 근데 시총이 지금 15조래요. 그래서 이번 달은 저는 HMM을 좀 쉬어보도록 좀 한 이제 관망한다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투자자분들도 뭐 저 의견을 뭐 따라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이번 달은 HMM은 관망한다. 자, 그래서 새롭게 관심 공략지로 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자, 종목명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에 대해서 앞으로 뭐 좋아질 섹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재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좀 깔아서 3만 2천 원 부근에만 뭐 보도록 하고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3만 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인데 비중은 5% 미만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전고점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볼 때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되고요. 또 이제 해외여행 증가가 많이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한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인 4만 원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또 아시아나 항공과 합병이 되면서 시너지가 과거 HMM 경우 한진해운이 부동원하면서 이렇게 독점기업이 된 것처럼 대한항공도 반사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대한항공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저 명승부사가 여러분들께 또 종목 상담을 통해서 또 많은 시황과 의견을 통해서 투자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은 저는 보람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명승부사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빌리고 알차게 보내셨나요? 오늘 USB 당첨자분도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두구두구두구 오늘의 당첨자분 5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요, 내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시간 빠른 6시부터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내일 2시간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